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먼저 예, 왜 사업을 하는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사랑의 백별교실로 열방을 섬기자. 1. 사업은 왜 하는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2. 어떻게 사업하는가?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3. 사업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 섬기며 사람 섬기는 것.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오순절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9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 먼저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월요일 저녁에도 저희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또 주님께 참으로 헌신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겸손하고 온유하여서 참으로 주의 생명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귀한 우리 동역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위해서 주님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참으로 드린 모든 헌금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면 백별 결실로 수확하는 모든 우리 동역자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오늘 예배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제 입술에 기름 부사 주께서 예비하신 말씀만을 대언하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참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욱 헌신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사도행전 이 2장 이 대목을 저는 볼 때마다 참으로 그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그 어마어마한 사건, 그 흥분된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제 자신도 되게 흥분되는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신 대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약속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아마 그 성경을 그때 예수님의 승천하신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한 500여 명이 되지 않았나. 그런데 그 후 120명 사도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그 120명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언제 자기들에게 임하실지 몰랐어요. 언제 임하실지 모르고 매일매일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럴 때, 10일 후에 정말 오순절날 그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신 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이란 말 뜻은 유대 그러니까 유월절 지나서 50일 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서 배운 대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직전에 잡혀 돌아가시고 유월절 바로 그 다음 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번 보이시고, 그 40일 동안 아마 그 예수님 친동생들에게도 보이셨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10일 후에 이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그 120명 사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온 그 다락방이 막 바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불의 혀 같은 막 불이 120명 사도를 머리 위에 각각 불이 임해서 정말 자기들이 깜짝 놀라며 동시에 인류 역사상 우주 역사상 최초로 성령께서 인간의 영 속에 거처를 갖추러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처를 갖추려고 들어오신 성령께서 그들은 이미 성령을 아주 사모하고 마음을 비우고 영으로 들어오신 성령님을 충만히 혼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120명 사도들이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한 사람 두 사람 막 너도 나도 길로 나갑니다. 길바닥으로 나가서 길에서 막 그때 오순절날은 유대인의 특별한 명절이기 때문에 그 거의 북아프리카부터 아랍 뭐 로마 거의 그때 시대의 전 지역에 있는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 또는 유대인이 아니어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그 무지무지하게 떠드는 막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 귀에는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애굽 사람은 애굽 방언으로 아랍어로 들리고, 구레네 사람 또 로마 사람은 또 로마어로 들리고, 막 그래서 깜짝 놀라고 모이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때 임하실 때 그 바람과 불이 거기 대동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히브리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불을
사역자로 쓰신다. 예, 천사들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성경 구절이 그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천사들을 바람과 불로 쓰신다. 오늘 우리가 이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의 이 그 우주 역사적인 순간을 바라보고 흥분되지만은 또한 동시에 우리가 좀 쿨다운한 마음으로 오늘 주신 대목을 몇 가지로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내게 들은 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우리 인류 인간 사회에 사는 우리들에게 언제 일어난다는 것은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왜 타임 언제라는 것을 말씀 안 하실까? 그 타이밍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면서도 몇 가지 상징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세에 대해서는 그 상징적으로 말씀하셔서 정말 영의 사람이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거기다가 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삶에 우리가 늘 믿고 또 바라보고 또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로 작정하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나오미 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받은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미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구원받지 못할 죄가 없느니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이 과연 우리 개개인에게 언제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 삶을 통해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한꺼번에 100만 불을 바치게 해주세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는데 저는 한 3년 걸릴 줄 알았어요. 근데 6개월 만에 100만 불을 바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그 성령의 큰 임재를 체험한 그 120명 그 성도들, 물론 거기에 12 사도도 있고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 500명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직접 승천하신 것도 바라봤지만 380명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자기를 믿었다고 오길 줄 몰라요. 그런데 준비하며 기다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집중해야 돼요. 그 집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약속을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내가 헛짓하고 있고 나는 그냥 한번 믿고 그 다음에 내 하고 싶은 거 뭐 헛짓하고 있어도 언젠가 하나님이 하시겠지. 예. 그것은 기다리는 태도가 아닙니다. 120명 사도들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오늘날도 우리는 순간순간 매일 눈이 뜨면은
정말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고 굿모닝 홀리 스피릿. 그 다음에 내 삶을 통해서 내 지정의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충만하게 넘쳐나셔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은 다른 말로 쉬지 말고 교제하자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의 말씀,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왜 반드시 받아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는 그 축복을 받으라고 약속하신 거지 빈말로 그걸 줄 수 없으니까 그냥 그때 기분 좋게 체면으로 그러신 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는 반드시 우리가 그 약속을 받고 더 큰 사랑의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인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집중하고 기다리며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매일 기도해야 돼요. 예. 그리고 매일 주님께 집중하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사람들끼리도 약속을 했으면 꼭 지켜야 됩니다. 예. 누차 우리가 이 한국의 이 악한 체면 문화, 왜 악하다고 그러냐 하니 마귀의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이 체면 문화는 그 쓸데없이 이렇게 막 약속해놓고 그때 듣기 좋으라고 실컷 약속해놓고 그 다음에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체면을 세우는데 하고 그 뒤에 잊어버려요. 예. 근데 그 후유증이 어디까지 가냐 하니 자기가 한 약속도 믿지 않는 사람이 그 후유증이 어디로 가느냐 하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잖아요. 그래서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이 체면의 문화의 뿌리는 악한 이 마귀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 그 체면에 휩쓸리는 것보다는 항상 우리는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시나. 내 중심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사건을 통해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또 배워야 되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은 그 120명 성도들의 변화입니다. 변화. 이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 받기 전에는 120명은 그만두고라도 12 사도들도 벌벌 떨면서 문을 꼭꼭 잠궈 걸고 늘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늘 몇 번씩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물론 문 잠그는 거 아무 필요 없이 그냥 신령체를 가진 예수님께서 그냥 나타나셨어요. 문을 꼭꼭 잠그고. 그런데 문제는 그 열두 사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가보면 기도는커녕 밤중에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그것도 사람들 눈을 피해서 밤중에 몰래 고기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랬던 사도들과 이제 120명 성도들이 성령께서 강하게 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임할 때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 때도 우리는 은혜 시대에 예수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영 속에 와서 거처를 같이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지만은
그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감정과 성령의 의지를 내가 혼적으로 받아들여서 내 생각을 지배하게 하고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지배하게 할 때만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한 분 한 분 저는 늘 기도하기를 어느 순간에나 어느 상태에서나 두려움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게 코비드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델타든지 감마든지 무슨 너무 이상한 병이든지 뭐 암이든지 뭐 무슨 뭐 괴물이든지 뭐 어떤 멍청한 그 귀신이든지 그 상관없이 두려움은 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어떤 상태로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두려움은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마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아주 강하게 예수님으로 쫓아버리고 꾸짖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도 담대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모든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절대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뜻을 쓰임 받는데 아주 방해주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120명 성도들은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때 사명에 불탔어요. 왜 골방에서 막 기도만 할 수 있는데 왜 길로 뛰쳐나갔느냐.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불타는 사명감으로 길로 뛰어나가서 그냥 방언으로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물론 성령께서 그 방언으로 외치는 그 말 내용이 듣는 사람의 각 자기들의 지방, 자기들의 언어로 들리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 성령에 충만해서 주의 복음을 간절히 전하려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방언할 때 성령께서는 얼마든지 그 언어를, 그 우리의 방언을 그 듣는 사람의 언어로 듣게 만듭니다. 우리 은혜교회 초창기에 여러 가지 뭐 요새도 뭐 이 암이 낫거나 종기가 낫거나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사 이적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는 교회인데 은혜교회 초창기에도 어떤 분이 베트남의 부인을 얻어서 교회를 같이 모시고 나오는데 그분은 그때는 무슨 베트남 통역기도 없고 늘 교회 가는 게 답답한 거예요. 언어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르고 뭐 심지어 아마 먹는 음식도 다르니까 몸에서 나는 냄새도 다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비교적 코에 민감해가지고 그래서 그 자매가 늘 아주 힘들어했는데 어느 날 김광신 목사님은 그냥 한국말로 설교를 하시는데 이 자매에게는 베트남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복음을 듣고 거기서 펑펑 울면서 완전히 변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초창기에 그 우리가 어떤 여집사님이 진짜 어떤 중국 다른 아줌마를 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둘이 서로 영어가 짧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면서 말이 안 되니까 you know 맨날 그러니까 그 중국 자매는 no I don't know 그리고
유노혼다고 뭐 거기는 아이돈노 뭐 통하지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럼 내가 그냥 널 위해서 기도해 주면 어떠냐? 뭐 기도는 해주라. 그리고 붙잡고 두 손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자기도 답답하니까 막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한참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손바닥 손 위에 그 중국 아줌마의 눈물이 뚝뚝뚝 떨어진다. 그러더니 나중에 기도가 끝나고 네가 언제 중국말을 할 줄 아느냐? 네가 영어로 you know 했던 그런 그 복음의 내용을 네가 중국말로 나에게 다 해줘서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 기도까지 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간절한 심령이면 얼마든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를 간절히 전도하고 싶어서 그 나라 사람 언어가 안 되니까 방언으로 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좀 그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수십 년 전에 우리 은혜교에 오셨던 어떤 여자 목사님은 자기는 비행기 타면은 혼자 그냥 조용한 목소리로 방언으로 찬양한대요.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라. 그리고 계속 방언으로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눈이 둥그려가지고 자기를 툭툭 치면서 오, 예스, 예스, 예스. 자기 예수 믿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120명 성도들은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명에 불탔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예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도 또 우리 교회 뭐 수많은 뭐 수천 명이 안 될지라도 수백 명 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충만과 능력을 체험하고 손 얹고 기도할 때 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고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많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120명 성도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합심했어요. 모두가 합심했어요. 이 모두가 120명이 같이 합심하고 길바닥으로 나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김황신 목사님이 EM 팀들을 데리고 그 파키스탄에 갔을 때 거기 안내하는 사람은 오 지금 나가면 안 된다. 이 지금 라마다니까 이거 절기니까 나가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감동을 받고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런가 하면은 네바논을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오전에 어디 길가에 한 군데 가더니 점심 먹고 자기가 오후에 피곤해서 현지 목사님 오후에 피곤해서 못 나가겠대요. 아니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팀들끼리 젊은이들 많은 그 길에 가서 결국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영어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구원받은 그런 간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120명이나 되는 그 성도들이 누가 잘났니 누가 높니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 않고 합심해서 그 주의 복음을 전하러 다 같이 이 길로 나갔다는 것.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만 우리는 합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선교지 가서 이렇게 훈련할 때 같이 예배 드리고 또 훈련 받고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그때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느끼고 또 그렇게 하나 됐을 때 알게 모르게 어마어마한 영역, 영적인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걸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심이 가느냐.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파트너랑 같이 합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심이 가능하냐.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는 태도를 버려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집중이 성령께 집중하고 지금 왜 우리가 함께 사업하고 왜 함께 지금 선교지에 왔고, 물론 선교지에서는 합심하는 게 쉽지만은 우리 사업장이나 다른 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이기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어쩌면 저렇게 나한테 손해를 끼칠까? 상대방이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의리가 없고 저렇게 생각이 없고 저렇게 이기심으로 자기만 위할까? 이런 비판한 마음으로 가득 우리가 잘 속기 때문에 합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20명 성도들은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합심해서 이제 다음번에 나오지만은 정말 그 절기 때 그때 제가 이 숫자는 자신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읽은 적이 하도 오래돼서. 근데 예루살렘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한 10만 명 내지 20만 명 될까 말까 하는데 이 절기 때는 거의 100만 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절기 때 모이는데 하여튼 숫자는 인용하지 마세요. 그런데 정말 120명 그 성도들이 다 가서 외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나라 말로 오늘 여기 나열된 그 지방 숫자로 따지면 그 20곳이 넘습니다. 그 자기 나라 말로 다 들은 거예요. 이 다른 말로 하면은 정말 두려움에 꽁꽁 숨어있던 사도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완전히 변화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해요.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께서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을 시작하고 이렇게 변화해라. 계속 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무리를 해서라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또 그 나라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선교지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그 정말 성령의 그 나라 그 민족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또 그때 우리가 깨있을 때 우리는 순교지에서 돌아오기 전에 순교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부활하신 예수님과 데이트할 때 무슨 말씀 하셨느냐, 우리가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시느냐. 그래서 반드시 Stop doing 또 keep doing, start doing. 그래서 어떤 건 하지 마라, 어떤 건 시작해라, 어떤 건 잘하고 있다 계속해라. 이걸 우리는 끊임없이 듣고 변화하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KPM 멤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간증을 드리기는 좀 거시기하고 멋시기한데 다른 데 가서는 제가 몇 번 간증했어요. 선교지에서 훈련받으면서 정말 이대국을 변하자. 근데 그때 눈물 흘리고 변하기로 딱 했어요. 변하고 돌아와서 변하는 순간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걸 봤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가. 그래서 우리가 눈꽃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아요. 뭐 주일 성소 주일을 지키라 뭐 주일 예배를 빨리 뭐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건데 그런데 그걸 안 변하고 자기 고집대로 수년간을 버티다가 그걸 딱 변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부어주세요. 우리는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동역자 한 분 한 분이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맡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성교제 가서 기도하고 또 훈련하고 또 주님께 다시 집중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면 변화를 추구해야만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으로 쓰시려고 더 크게 역사하신 것을 반드시 우리는 믿고 우리 자신이 120명 성도들이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그 변화를 추구했듯이 저나 여러분은 매일매일 1000번째 기도든지 2주간 뭐 100일 기도든지 2주간 기도든지 어떤 기도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의 태도는 변화하고자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 대로 변화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변화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심령을 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막혔던 게 뚫리고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고 쉽게 너무나 쉽게 일이 처리가 되고 너무나 쉽게 모든 게 정리되고 너무나 쉽게 모든 게 해결되고 너무도 쉽게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상상도 못한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변화하고자 간절히 삼하는 가운데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는 변화를 추구할 때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상식과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무슨 인격으로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김광신 목사님이 목이 아프게 늘 말씀하신 그 영을 그 영이 넘치는 영이 흐르는 그 강단에 그 교회에서 섬기기 때문에 잊지 마시기 바라요.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내가 변화를 추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변화를 추구하는 간절한 심령 가운데 김광희 목사님은 쉽게 죽으면 된다고 그러세요. 죽으면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죽는 건지 여기 오늘 생략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세요. 계속 성령께 여쭈면서 죽으면 제가 죽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신다는데 제 경우에는 뭐가 죽어야 되나요? 뭐가? 이 120명 사도들은 왜 성령을 기다려야 되고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은 증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백배의 결실을 수확해서 복의 근원으로
돼서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에게 고맙다 그러고 뭐 우리를 잊지 않고 그걸 바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궁극적인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반드시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아야 되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하나예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도 몸된 교회에서 그 재단을 통해서 흐르는 영성 속에 수도 없이 들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천국에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가시지 않고 살려두시는 거예요? 그 살려두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에 빈손으로 오지 마라.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다루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가면은 간단한 이런 내용이에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지상에서 했던 걸 다 불로 태워버리는데 종이나 나무로 섬겼기 때문에 불에 타버리면은 근데 불에 타지 않으면 상급을 받고 그래요. 불에 타지 않으면 상급을 받고 종이나 나무로 섬겨서 불에 타버리면은 천국에 들어가기는 들어가요. 구원은 받기는 받는데 불 가운데서 받는 것처럼 창피해서 못 견딜 거다. 너무 창피할 거다. 그런 내용이에요. 성경은 그런 내용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살려두시고 기다리신 것은 더 상급을 많이 쌓고 오라는 거예요. 예. 저는 최근에도 가까운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상을 세상을 떠나고 또 오늘 아침에는 우리 제 육신의 두 딸의 멘토이신 키트박 목사님의 아버지 키트박 목사님의 아버지는 98세예요. 만으로. 예. 근데 그분은 그 유명한 유일하게 찬송가에 들어가 있는 한국 사람이 지은 찬송가를 작곡작사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 토론토에 사셨는데 어제 넘어지셨다고 그러는데 오늘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얼마나 상급을 많이 쌓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불러가실까. 우리는 천국에 대한 것을 확실히 붙잡으면은 죽음 자체를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육신이 가까이 볼 수 없고 뭐 가까이 교제할 수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교제할 수 없으니까 그러지만은 저는 한국식으로 우리 형제들은 한국에서 그냥 때가 굵은 우리 형제들은 어머니 아버지 그 묘를 자주 찾아요. 예. 적어도 1년에 기본으로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찾아갑니다. 근데 저와 우리 집 보스 강권사는 생각이 달라요. 지금 천국에 계시는데 거기 땅에 묻혀 있는 지금 땅으로 다 분해돼서 땅으로 다 이제 속해 있을 텐데 꼭 거기를 가야 되나? 내가 앉은 곳에서 천당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실 어머니, 아버지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한국에서만 뼈가 굵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으면 뭐 예의가 없니 뭐 어쩌고 막 그럴 거니까 전하지는 마세요. 근데 하여간 천국에 대한 좀 자신이 확실히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쌓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는 삶 가운데서 오늘 또 요새 제가 지금 하루에 넉 장씩 읽으면서 정도 가는데 오늘 읽은 대목은 전도서예요. 전도서 읽으면서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전도서 읽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요새는 전도서 읽으니까 얼마나 구절 하나하나가 와
이게 구절 하나하나가 every verse is a truth. 이게 진리다, 진리. 솔로몬이 죽기 전에, 솔로몬 왕이 죽기 전에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갔구나. 예. 우리는 상급 쌓아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예. 그 천국에 상급을 쌓자. 우리 뭐 부부끼리는 서로 쳐다보시면서 아니면 혼자 예. 주먹을 쥐시고 세 번만 예. 천국에 상급을 쌓자. 천국에 상급을 쌓자. 천국에 상급을 쌓자. 예. 하나님은 천국에 그냥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 상급을 쌓아놓고 상급 상급 쌓는 거,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건 선물이에요, 선물.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고 어떻게 섬겼느냐,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했느냐, 예. 그 상급을 쌓는 거예요. 저는 저나 여러분들이 예, 그 가정교회에서도 이렇게 정성들을 예배드린 것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가서 체험했던 간증 또는 선교지에서 들었던 간증 좀 그걸 좀 열심히 나누시길 원해요. 한때 은혜교회에서는 가정예배 끝나면, 가정교회 예배 끝나면 그런 간증들밖에 없었어요. 그런 간증이 없는 가정교회는 쪽팔리는 가정교회예요. 왜?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를 잘 몰라? 선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 그건 좀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로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간증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또 좋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복음을 전하는 것도 증거하는 거지만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신실하게 역사하셨나 이걸 증거하는 것을 성령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은혜를 체험하셔야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 끝나고 기도하고 나서 간증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간증하실 분은 저한테 미리 카톡으로 주세요. 저 다음 월요일 날 이건 꼭 간증하고 싶어요. 예. 간증하는 모든 1번부터 100번까지 간증하는 이유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삼일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이것을 끊임없이 간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KPM에서 다시 간증이 넘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간증하라고 할까봐 손을 안 들고 가만히 계시는지 몰라요. 예. 아멘은 어디로 갔을까? 예. 우리 한 목사님이 가끔 답답하셔서 아멘은 다 어디로 갔나요?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삶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는 삶이어야 돼요.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세요.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리고 반드시 딱 그 어마어마한 성령께서 이 우주 역사상 최초로 2000년 전 오순절날 오신 것처럼 이사야서 2장 2절에는 마지막 때 산더미 같이 많은 믿는 자들이 일곱 산 위에 높이 세움을 받으리니 그 열방이 주께로 나오리라. 저희 한국말이
번역도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In the last days it shall come to pass the mountain of the Lord's temple mountain of believers shall be established on top of the mountains exalted above the hills and nations shall flow to it.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전심으로 전념을 다해서 쓰임받고 받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물론 하나님은 120명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님과 그 교제하는 그 준비된 그릇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변화하기를 추구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액티비티가 돼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일주일씩 일주일씩 넘어가면서 내가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 그걸 모르고 산다는 것은 신앙자로서는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자성이란 뜻을 나는 자성이란 뜻 하여튼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과연 주님을 얼마나 더 사랑한가 내 이웃들을 얼마나 더 사랑한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더 변화하고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 간증하는 시간에 반드시 동참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또 선교지에 가서 우리 이번에는 브라질 가는 팀들이 좀 부족해서 브라질 일기생들을 무조건 호텔에 이틀씩 와서 자라고 했어요. 너 이틀씩 팀 멤버 섬겨라. 그랬더니 꼭 예상 질문이 나와요. 그럼 이틀을 풀타임으로 섬기면 되지 꼭 호텔에서 자야만 되나요? 그래서 꼭 자야만 된다. 아침부터 운동하고 예배드리고 그게 훈련인데 뭐 아침에 뭐 무슨 그러다 보면 또 지각하고 너 그래서 이제 우리 김정철 팀장님이 정확하게 알려줘 이틀을 어떻게 계산하냐 저녁 먹고 밤중에 와서 호텔에서 자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풀데이 또 한 번 또 한밤 자 그래서 또 그 다음날 또 아침부터 일어나서 풀데이 그리고 밤중에 집에 가. 밤에 이제 우리 강의가 끝나면 그러면 풀 돼요. 네. 그래서 브라질 팀들이 뭐가 그렇게 문제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좀 같이 훈련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 성령이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을 그걸 망각하면 지금 시대는 성령께서 되게 슬퍼하십니다. 30-40년 전에는 몰라도 돼요. 뭔지 몰랐어요. 예. 뭐 더더구나 50년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더더구나 우리 은혜교회에서는 계속 우리 그 한 목사님의 본을 좀 받으시길 바라요. 한 목사님도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찾으세요. 한 목사님의 무슨 인격과 자기의 뭐 신학교 실력과 무슨 그 다음에 설교 뭐 수십 년 했던 관록으로 그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순간 무너지는 건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경 공부나 예배 인도할 때 그런 걸 눈꽃만큼이라도 의지했다가는 무너지는 거 알아요. 성령께서 아주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그 본을 우리 한 목사님이 보여주잖아요. 우리도 이 말세에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계획과 비전대로 넘치는 크나큰 하늘나라 상급 쌓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500명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지만은 오직 120명 성도만이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회개하고 준비하고 기다릴 때 마침내 오순절날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예루살렘에 왔던 수많은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들 나라 말로 참으로 복음을 듣고 변화한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저희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사 저희들이 순간순간 기도도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충만함으로 붙들어있어 저희가 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참으로 안타까움을 저희가 체험하며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붙들어주시고 또 연락해 주시고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를 심령심령 귀한 우리 KPM 동역자 한 분 한 분 순간순간 참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저희들이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 또 하나님의 기뻐하신 크신 사랑의 그릇이 되어서 참으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서 백배의 결실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받아서 참으로 열방의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으며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의 열방의 주님 앞으로 오는 그 아버지의 비전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한 분 한 분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이 중보기도 또 같이 동참하시고 믿음으로 또 합심해 주신 모든 우리 동역자들 한 분 한 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KPM 고백 우리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사랑의 백배 결실로 열방을 섬기자. 1.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방의 전민족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2.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된다. 3.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백배의 결실을 수확하는 하나님의 농부며 청직이다. 4. 마침내 우리는 요셉 다니엘처럼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는 예수제벌로 쓰임받는다. 아멘. 그 육적인 기쁜 소식은 24-hour fitness center가 fully 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알아보니까 백신을 맞았으면 마스크 안 쓰고 뭐 옛날에 뭐 예약이 필요한데 예약도 필요 없고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지금 이제 운동을 가려고 그리고 뭐 제가 늘 이렇게 자다가 다리가 이렇게 절려서 깨고 그랬었는데 얼마 전부터 다시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그래서 식사하기 1시간 식사하기 30분 전 식후 1시간 그 기간에는 물을 마시면 안 되고 소화액을 근데 그 식후 1시간 이후부터 그 다음 식사 30분 전까지 물을 부지런히 마시니까 물론 화장실은 자주 가지만 밤에 발이 저리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또 이 인터넷에 뭐 물을 너무 많이 마시고 화장실을 자주 가면 뭐 몸에 에너지가 빠진다고
이상한 소리를 듣고 물을 줄였더니 아, 되게 그런데 제 실제 몸이 예,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 보스께서도 요새 식욕이 좋은 모양이다. 뭘 그렇게 잘 처먹냐. 하여튼 그런데 아니 그렇게는 말 않지만 하여튼 식사하는데 아주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을 예, 물을 잘 드셔야 됩니다. 지금 어제 우리 팀장 부팀장 모임 때 잠깐 나눴는데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대부흥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미 중국에서는 그 정부에서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교회를 문 닫게 할수록 예, 그 베이징 문 닫게 한 그 제일 큰 교회 시온 교회 3천 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은 인터넷으로 매주 3만 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그러면서 그 3만 명 정도가 아니고 전국에 거기 그 스태프들이 다 전국 도시에 퍼져가지고 굉장한 가는 곳곳마다 지금 지하교회들 대부흥을 체험하고 있고 미국도 여러분들 다시 좀 강조하는데 그 1년에 15불 정도밖에 안 해요. 그 카리스마 잡지를 꼭 받으셔서 미국 교계가 어떻게 돌아가며 얼마나 그 영적 지도자들이 그 이번 후에도 그 하베스트 하베스트 그 최안 목사님이 어떻게 이 악한 캘리포니아 정부를 상대로 고소해 가지고 고소한 내용 하나하나마다 완전히 이겨서 예, 그 보상을 다 받을 뿐만 아니고 지금 대대적으로 믿는 자들 그 기독교 정말 영성이 높은 그 미국 리더들 오가나이즈해서 이제 이 캘리포니아를 뒤집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좀 같이 있고 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도 기도하는 교회들 무섭게 기도하고 한국은 그 교회 건물에 19명 이상 못 모이게 하니까 온누리 교회 같은 데는 방이 많으니까 방마다 19명씩 채운대요. 방마다. 그래가지고 비디오로 채우는데 여러분들도 가정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딨냐 예, 교회에 직접 나오셔서 예배드리도록 권장하세요. 예, 교회에 직접 피지컬이 나오셔서 뭐 그 코비드고 개비드고 뭐 염려할 거 없고 정말 나오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 같이 권장하시고 또 주일 예배에도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웬 은혜입니까? 웬 특권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가질 뿐만 아니고 이 마지막 때 아버지의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보여주시고 또 거기에 쓰임받도록 저희들을 도전하시고 택하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신 아버지의 비전에 쓰임받는 특권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함께 모여주신 모이게 주께서 택하여 주신 우리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 참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안수한 차를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이웃 사람들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족이 다를지라도 참으로 그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날로 커져서 참으로 열방의 복의 근원으로 준비되어 가고 백배의 결실을 차고 넘치게 체험하고 또 심고 또 체험하여서 수확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터의 영성으로 국제적인 예수제발 되어서 열방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가정가정 사업체가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허락하신 귀한 육의 어린 자녀들 또 영의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들 보기에 사랑스럽게 자라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의 뿌리를 내리고 참으로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세계적인 리더가 되어서 열방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귀한 어린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의 영적 멘티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우리 동역자들이 사업이 증가되고 커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악한 원수막이 방해시기에서 방해치 못하도록 묶어 쫓아주시고 또 필요한 많은 아버지 귀한 아버지 파트너들과 또 충성된 직원들 참으로 찾을 수 있도록 주께서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윗에게 수많은 용사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회사마다 참으로 사업체마다 놀라운 참으로 충성한 충실한 하나님이 예비한 많은 참으로 직원들 보내주셔서 차고 참으로 넘치도록 하나님 영광에서 복의 군으로 쓰임받는 기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합니다. 또 다음 주 보세요. 예, 다음 주 봬요. 승리하시고. 예, 할렐루야. 사랑합니다.